자, 교재 26페이지 문제 시작해보자. 서인아, 문제 읽어보시고 해석해보세요. What is the 해석하면. 질문의 메인 포인트가 뭘까요? 요점. 메인 포인트는 요점. 적었어요? What is the main point of the passage? 패시지가 뭐였다고? 그러면 지문의 요점은 무엇인가요? 이거죠? 1번, 서인아 읽어서. Costumes 해석하면? 의상은 뮤지컬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자, 2번은? A designer's great idea was very successful. 해석하면? 그렇죠. 3번은? 해석하면 동물 의상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4번 Designers need lots of international experience. 해석하면 디자이너들은 많은 국제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죠. 해석 다 적었죠? 가능하겠죠? 노트 정리하시면 되고요. 해석이랑 같이. 자, 시우 두 번째 2번 해볼까요? Statement 만약 그 진술이 사실이면 T를 쓰고 또는 그 진술이 거짓이면 F를 써라. 1번 읽어서. Julie Taymor went abroad to study acting. Went abroad 뜻이 뭐였어요? 해외로 나가다. To study는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목적 쓰시면 돼요. 부사적 용법,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 되겠죠? 해석해볼까, 그럼? 줄리 테이머는? 줄리 테이머는 연기를 배우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다. 맞아요? 아니요. 틀렸죠? 네. 자, 2번도 읽어볼까? The actors in the Lion King wear animal masks on their head. 자, 주어는 actors겠죠? 네. 그 다음에 동사 바로 왔어요? 그럼 끊어. In the Lion King은 무슨 구? 전치사구. 쓰실 수 있죠. 전치사구. 주어 수식하겠지? 전치사구 해석 어떻게 했어요? 어디 어디에 있는. 그럼 해석해볼까? Lion King에 있는 배우들은 그들의 머리에 동물 가면을 쓴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죠? 자, 라이언 킹에 나오는 배우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머리에, 그들의 머리에 동물 가면을 쓴다. 이 wear는 타동사인 거 기억해야 돼요. 뭐뭐를 쓰다, 입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보통 착용하다의 의미를 가진 게 wear예요. 예, 그래서 뭐뭐를 쓰다, 입다, 착용하다 뜻이다. 타동사라는 거 기억하시고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자, vocabulary test. 도훈아. 네. 자, 문제 읽어보시고. Choose the correct word for each definition. 해석. 각각의 정의에 올바른 단어, 각각의 정의에 올바른 단어를 찾아 골라. 자, 1번 director. 품사 뭐예요? 명사. 명사고 뜻은 감독. 그럼 direct는 뭘까? 감독하다. 쓰세요. direct 따로 쓰시면 돼요. direct는 감독하다 동사예요. insect 뜻이 뭐지? 곤충. 곤충. 명사죠. 네. animated는 품사가? 형용사. 형용사였죠? 네. 뜻이 뭐였어요? 만화요. 애니메이티드가 뭐였어요? 만화영화로 다른 뜻은 없었어요? 애니메이티드 안 찾아봤어? 동영상으로 된 만화영화로 된. 뭐 만화영화로 된 동영상으로 된 이건데 애니메이트 찾았나요? 애니메이트가 동사인데 뜻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animate는 뭐뭐를 살아 움직이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동사. 따로 적어놔. animate 뭐뭐를 살아 움직이게 하다. 동사예요. 그래서 animated를 그대로 해석하면 살아 움직이게 된 이거죠. 네. 됐죠? 네. journey, 품사? 명사. 응? 명사. 뜻은?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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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네. useful, 품사? 형용사. 형용사고 뜻은? 유용한. 유용한. 신경. 됐죠? 네. 도나 1번 읽어보고 해서 The act of travel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자, from 보일 거예요. 네. 뒤에 to 보일 거고 from A to B예요. 무슨 뜻이야? from A to B. A에서 B. A부터 B. B. 뭐 A에서 B로 이렇게 하면 되지. A에서 B로. 그럼 해석해 볼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또 다른 이 another는 품사가 뭐겠어요? 대명사. 자, another는 품사가 원래 두 개죠. 네. 뭐하고 뭐가 있었어? 명사. 형용사의 another가 있고 대명사의 another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건 뭐예요? 대명사. 어떻게 알았지? 명사 뒤에 있기 때문에. 말고. 네. 아, 뒤에 명사가 없지. 이미 A가 명사이기 때문에. 쌤이 대명사라고 정이 어떻게 배우라고 했어? 대명사 특징. 대명사들 혼자 단독으로 쓰면 단독으로 쓰인다. 그쵸.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 저 혼자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명사로 나온 another가 보이면 어떻게 바꿔서 해석하라고 했죠? 뭘로 바꿔서? another plus 무슨 명사? 단수명사로 바꾸서 another plus 단수명사로 바꾸는데 그때 another는 품사가 뭐가 돼요? 형용사예요. 그래서 또 다른 명사 이렇게 해석하죠. 그럼 책에서는 another가 나왔지만 뭐로 바꿔서 해석해야 될까? Another place. Another place. 그래서 한 장소에서 다른 종사로 또 다른 장소로 이렇게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도 좋고 또 다른 장소로도 좋아요. 해석 마무리 해볼까 도훈아?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 로의 여행.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 장소로 여행의 용기. 여행을 뭐? 아, 여행의 행복. 그게 무슨 말이야? 이 traveling의 ing는 이름이 뭐예요? 동명사예요. act는 품사가 뭐야? 명사. 그렇죠? 네. 그럼 행동인데 무슨 행동? travel은 내가 여행하다 말고 또 두 개 있다고 했는데? 이동하다. 그럼 다시 해석해볼까?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의 이동. 장소로? 장소로 이동의 행동. 이동하는, 이 오브를 뭐뭐 하는이라고 적어. 뭐뭐 이가 아니고 뭐뭐 하는. 적었어요? 네. 그럼 the act of ing는 어떻게 해석했어? 뭐뭐 하는 행동, 행위 이렇게 돼요? 네. 그럼 다시 해석해 볼래?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의 장소로 이동하는 행동. 저거. 다 적었어요? 네. 이제 다시 합시다. 서인아. 작은 동물. 자, 여기 콤마 전까지 무슨 문장 왔냐면 완전한 문장이 왔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자, 여기 콤마가 하나 붙었고 여기도 콤마가 하나 또 붙었어요. 구조 잘 보면. 네. 이렇게 가르쳐봐. 우리가 지금 가르친 부분을 잘 보면 서치에서가 무슨 사였어? 전치사. 얘가 전치사였으니까 뒤에 명사가 왔겠죠? 이걸 무슨 구? 전치사구. 이게 전치사구. 그리고 부사구 여기서는. 네. 그럼 버려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결됐냐? A small animal. 앞에 명사가 하나 나왔고 잘 보세요.
쌤이 다시 이렇게 그려볼게. 명사가 나왔고 콤마 콤마 보이죠? 그럼 이 부분은 없어지는 거야. 무슨 구라서? 전치사구니까 부사구라고 했죠? 그럼 버려지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뒤에 위치가 왔는데 얘는 이름이 뭐예요? 관계 대명사. 대명사죠? 네. 자, 관계 대명사 뒤에 무슨 문장 온다고 배웠지? 불완전한 문장. 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배웠어요. 이렇게 관계 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걸 우리가 무슨 절 역할이라고 배웠지? 그렇죠? 얘는 우리가 형용사절 역할이다라고 배웠고, 형용사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지?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니까 해석은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뭐냐?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데 그 수식하는 명사가 어디 있을까? 저 앞에 여기 있는 명사. 그렇지?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먼저 하세요. 그럼 뭐뭐와 같은 뭐뭐 하는 이렇게 됐죠? 네. 자, 여기 있는 fly가 동사인지 명사인지는 구별된다고 믿어 이제. 네. 우린 날다라고 합시 맙시다. 인간적으로 진짜 공부한 지 거의 1년 가까이 됐다. 네. 자, 다 적었죠? 네. 쌤도 화 안 내고 싶은데 진짜 저렇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면 선생님도 가르치는 사람이 사람인지라 힘이 빠져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팔품사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죠? 관사의 짝꿍이 명사라는 건 정말 수도 없이 얘기한 것 같아. 근데 아직도 플라이를 날다라고 얘기하거나 이러면 그건 좀 그렇다. 그지? 그러지 맙시다. 자, 서인이 한번 해석해볼까요? 한 번에. 그렇죠. 우리 has 배웠어요. 잘했는데. 우리 has가 삼형식일 때 뜻이 세 가지였어. 그치? 먹다, 가지다, 있다. 그쵸? 그럼 여섯 개의 다리가 있는, 뭐 여섯 개의 다리를 가진도 좋아요. 다 됐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has 쓴 거 보세요. 네. 이게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왜 단수동사 썼을까? 우리가 이게 지금 누구 자리가 빠져있죠? 주어 자리가 빠져있는 걸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그러면 이 주어 자리가 빠졌었잖아. 네. 이 주어가 어디로 갔을까? 그게 원래 얘예요. 잘 보세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봐. A small, 봐봐. A small animal, 동사 바로. Has six legs죠. 원래 이 문장이에요. 그러면 작은 동물은 여섯 개의 다리가 있다. 원래 이게 문장인데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주어였던 단어를 앞으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준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인 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섯 개의 다리가 있는 작은 동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서치에서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자, 해석을 했는데 뭐뭐와 같은이란 뜻이에요. 뭐뭐와 같은인데 fly나 ant와 같은 인간, 얘는 예시예요. 다시 한번 such as가 들어간 뭐뭐와 같은이란 뜻인데 이게 예시예요. 그럼 어떤 동물의 예시죠? 다시 읽어보니까 여섯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의 예시인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보니까 fly도 파리도 다리가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 얘는? 개미도 여섯 개.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곤충이라고 부르죠. 네. 답 뭐예요? 인생. 그게 곤충이죠. 됐죠? 초등학교 때 배우나? 요즘에 모르겠네. 곤충일 초등학교 때 배워요? 인생. 아니,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 자연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곤충의 특징 이런 거 배우잖아. 네. 아, 5학년 때 좀 배웠었어. 그쵸. 그럼 다리 여섯 개, 그리고 어떻게 나눠지지? 몸, 신체가?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배인가? 네, 맞아? 머리, 가슴, 배야? 저도 까먹었어요. 생명수는 그대로 만드는 건 아닌데. 머리, 가슴, 배야? 머리, 가슴, 머리, 몸통, 다리 아니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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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네. 머리, 몸통, 다리죠? 네. 맞죠? 네. 내가 맞네. 저
저는 물리파여서. 야, 난 배운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머리, 몸통, 다리 아니야? 곤충하면? 맞아요. 머리, 몸통, 다리를 가지고 있고 다리가 6개인 생물, 그걸 곤충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20년 더 됐어요. 지금도 그렇게 그렇지나? 맞아? 요즘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에 중간고사가 없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저도 그 사람이에요. 아, 공부를 안 해? 아니, 그래, 공부를 안 하는 거. 심도 있게. 아니, 심도 있을 게 뭐 있어? 곤충이 뭐냐를 공부하는데 무슨 심도야, 심도는. 그냥 머리, 몸통, 다리 이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네. 심도 있긴 무슨 심도 있어. 자, 3번. person, 명사죠? 네. 마찬가지. 뭐의 수식을 받았어요? 형용사절. 그치. 관계사절이니까 형용사절을 적게 이제. 네. 맞아요. 형용사절이에요.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컨트롤, 뜻이 뭐야? 컨트롤. 지지하다, 지지하다, 통제하다. 그쵸? 오, 잘했어요. 뜻이 많죠? 찾아보니까. 네. 많아요. 그러면 얘가 동사인 건 알겠고, a movie or play가 목적어죠? or 들어갔으니까 목적어예요, 이렇게. 그럼 어떤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 영화나. 연극. 그쵸, 연극이죠. 영화나 또는 연극을 통제하는 사람. 이게 누구죠? 감독. 이게 감독이죠. 맞아요. 영화나 또는 연극을 통제하는 사람. 감독이죠. 디렉터. 그래서 아까 우리 감독하다를 뭐라고 했어요? 디렉트. 응, 디렉트 했었죠? 네. 자, 그 다음 4번. 서인아, 읽어보고 해석해볼까요? Helping you when you want to do or get something. 자, helping you까지만 해볼까? 너를 돕는 것, 너를 도와주는 것 이건데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when의 이름은 뭐겠어요? 부사, 아니 접속사. 접속사죠. 네. 자, when이 접속사일 때 해석 어떻게 했지? 뭐뭐 할 때 이거죠. 네. 자, you 주어였고요. want 몇 형식 같아요? 3형식 같아요. 머릿속에 떠올려봐, 배운 거. want는 몇 형식이 있어? 3형식하고 5형식. 다른 거 알겠죠? 네. 여기 있는 건 3형식이고 to부 정사가 누구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자, 그럼 when you want to do 까지만 해석해볼까? 뭐 할 때? 뭔가 무언가를 원할 want to do니까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무언가를 자, 봐보세요. 잘 봐요. 이게 지금 준동사인 거 알겠어요? 네. 준동사 뒤에 뭐가 필요하지? 목적어. 근데 지금 안 보이죠? 네. 그리고 something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준동사의 목적어예요. 그러면 병렬구조를 찾아야 되잖아. 누가하고 누가하고의 병렬구조냐면 잘 보세요. 여기 있는 투부정사하고 여기 투부정사끼리 병렬구조예요. 근데 투부정사끼리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냐면 이 투가 생략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써보니까 얘도 다시 한번 준동사죠. 준동사 뒤에 뭐가 필요하지? 준동사의 목적어. 그렇죠? 그러면 준동사는 두 개인데 목적어를 하나만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목적으로 두 번 써먹으면 돼요. 그럼 want to do something 해석하면 어떻게 돼?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또 to get something은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when부터 한꺼번에 해본단 말이야. 그럼 해봐 이제 서인아. 너가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또는 무언가를 얻고 싶을 때 너를 돕는 거. 그렇죠. 그게 해석이에요. 해석 정확하게 됐죠. 그래서 문법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 목적어 이렇게 불러요. 공통 목적어. 그래서 준동사는 두 개인데 목적어를 하나만 썼을 때 이걸 우리가 공통 목적어라고 해요. 단어 숙제 안 해오면 다음부터는 그냥 가차없이 쫓아낼 거예요. 반드시 숙제 해오세요. 서인아, 해석 다시 해볼까? 너가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또는 무언가를 얻고 싶을 때
그렇죠? 이게 뭐겠어요? Useful. Useful. 그렇죠? 유용한. 됐죠? 쉬우야? 네. 자, B번. 지문, 문제. Complete each sentence with the best word. 해석. 가장 좋은 단어로 각 문장을 완성해라. 이어서. Change the word in need. 해석하면. 만약 필요하면 그 형태를 바꿔라. 자, million. 품사. 명사. 뜻은. 백만. 백만이죠? 자, 예를 들면 보세요. 내가 여기다 앞에 숫자 1을 붙여 볼게요. 1 million. 이런 뜻이 얼마예요? 이게 100만이죠. 네. 그죠? 그러면 millions of 하면 수백만의. 쓸 수 있죠? millions of는 수백만의. 자, performance는 품사 뭐였어요? 명사. 명사죠? 뜻은 뭐였어요? 공연, 연주회, 실적. 공연, 연주회, 실적, 성과, 업무 수행. 실적, 성과, 공연도 있고, 수행도 있고. 그럼 동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perform 따로 쓰면 되죠? M으로 끝나면 돼. 동사인데 뜻이 뭘까요? 수행하다, 공연하다. 그치? 수행하다, 공연하다. 적었어요? 자, full of는 우리 수거로 먼저 기억을 좀 해보고. Be full of. 자, 얘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be filled with 였는데 이 뜻이 뭐였어요? 뭐뭐로? 가득하다. 뭐뭐로? 가득하다. 한 가지 모양 더 보여줄게요. 앞에 명사를 쓰고 나서 full of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 full of는 앞에는 명사 이렇게 수식하는 그림이 돼요. 이거 우리가 배운 건데 뭐라고 배웠냐면 full이 형용사죠.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구. 그럼 요건 해석 어떻게 할까? 뭐뭐로 가득한 명사. 그렇지. 뭐뭐로 가득한 명사. 그럼 full of만 되냐? 그렇진 않아요. 누구도 되냐면 filled with. 이렇게 쓰는 것도 똑같아요. 해석 똑같죠? 뭐뭐로 가득한 명사. 이렇게 돼요. 그래서 be full of라는 동사 형태로 쓰거나 그죠? 여기서는 동사 형태로 쓴 게 아니죠?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구 붙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로 가득한 명사 이렇게 쓰면 뭐뭐로 가득하다 된 거지? 네. 자, win 품사 뭐예요? 동사. 동사 또? 자, win은 동사죠. 네. winning은 뭐예요? 명사. 명사죠. winning은 명사고 win이 동사예요. 자, win은 동사 뜻이 많은데 뭐뭐 있죠? 이기다의 뜻만 있는 건 아니었을 거야. 메달을 따다, 상을 타다, 복권에 당첨되다. 예전에 날 가르쳐줬니 내가? 네. 가장 마지막 시간. 그쵸? 네 개 다 적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난 그런 거 보기 좋아. 공부한 티가 나잖아.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무슨 뜻이 있다? 이기다 뜻도 있고 우승하다. 또 메달을 따다. 상을 타다. 복권에 당첨되다. 그쵸. 되죠. Fantastic 품사. 형용사인데 뜻은? 환상적인 멋진. 자, magnific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동의어예요. splendid라는 단어도 있어요.
멋진, 환상적인 뜻이에요. Magnificent, Splendid, Fantastic 동의어입니다. 다 형용사고 단어가 조금 어렵게 보이죠? 많이 써요. High도 많이 봤을 건데 품사는? 동사. 동사 뜻은? 숨다, 감추다, 숨기다. 자, 숨다의 뜻도 있고 뭐뭐를 숨기다, 감추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뭐를 숨기다, 감추다의 뜻인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잘 봐. 이게 동의어가 누군지. conceal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ceal. 이게 뭐뭐를 숨기다, 감추다예요. 숨기다, 감추다. 그리고 conceal의 반대말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reveal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eveal. 이건 뭐뭐를 드러내다예요. 그래서 conceal은 뭐뭐를 숨기다, 감추다가 되고 reveal은 뭐뭐를 드러내다. 그래서 conceal, reveal, 반의어인 거 기억을 하시고 단어 정리 다 했죠? 자, 1번을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저 used to 있죠? 네. 색칠을 해보세요. 우리 used to 뒤에 동사 원형. 이거 우리 조동사할 때 배운 적이 있는데 이 used to가 조동사예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썼죠? 네. 무슨 뜻일까 이거? 하고 자, 정확히는? 과거에.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뜻 하나 더 있는데 예전 과거에 뭐뭐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과거의 습관, 여러분 적으세요. 이걸 과거의 습관, 이건 과거의 상태. 과거의 습관, 과거의 상태. 그래서 used to 동사 원형은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보니까 여기 used to가 보인단 말이야? 조동사라고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네. 그럼 이 뒤에 누굴 쓸 자리예요? 동사 원형. 자, 동사 원형을 쓸 자리예요. 답 뭘로 할까? Hide. I used to hide 썼는데 지금 잘 보면 뒤에 뭐가 필요하지? 목적은. 여기 보이죠? My diary. 시호야, 1번 해석해볼까? 나는 내 일기를 내 침대 아래에 숨기곤 했다. 침대 밑에, 뭐 침대 아래도 좋고요. 나는 침대 아래에 내 일기를 숨기곤 했다. 이건 과거의 습관이죠? 네. 자, 우리가 과거의 습관일 때는 얘를 뭐로도 바꿀 수 있다고 배웠냐면 would로 바꿀 수 있다고도 배웠어요. 이 would도 뭐뭐 하곤 했다 뜻이 있어. 과거의 습관일 때. 그럼 would hide 써도 돼요. would hide. 그래서 I would hide 해도 돼요. 아, used to hide 되고 I would hide 해도 돼요. 둘 다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장. everyone 주어 표시하시고 say는 몇 형식 동사라고 했지? 3형식 동사. 자, 보세요. 얘가 주어인 것 같고 3형식 동사인데 The singers. 이거 뭐죠? apostrophe s가 붙은 거? 소유격이죠. 소유격 뒤에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명사. 명사지?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단 명사라고 써봤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동사가 또 있고 great가 보호자리인 것 같아. 자, 잘 봐. 지금 여기 써놓은 걸 보면 동사가 두 개가 보이죠? 네. 동사가 두 개가 보인다는 건 문장이 몇 개란 얘기야? 두 개. 뭐가 필요할까요? 어디 있어? 생략돼 있어요. 어디에요? 세이스 바로 뒤에.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안 보여도. 자, 여기를 우리가 목적어 자리오는 무슨 절? 명사절. 이건 배웠죠. 네. 자, 그럼 그 가수의 빈칸 뭐가? 퍼포먼스겠죠. 항상 해석을 할 때는 주어들끼리 먼저 하라고 했는데 여기 주어를 첫 번째로 하겠죠. 그 다음 어디서 가겠어요? 여기겠지. 이제 대절의 주어. 두 번째죠. 시호 해석해볼까? 모든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은 그 가수의 공연이 훌륭했다라고 말한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그 가수의 공연이 훌륭했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접속사 대절 해석해봤죠?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이렇게 say that, 뭐뭐라고 말한다 이거겠죠. 다 적었어요? 자, 다음 문장. Amy was happy. 에이미가 행복했대요. Because 품사. 접속사. Her Christmas stocking인데 이게? 주어. 그리고 was? 동사. 동사겠죠? 그죠? 네. 다 몰랐어요? Full of. Full of를 썼는데 앞에 비동사랑 같이 묶으면 이렇게 be full of가 되죠? 그럼 이거 뭐로 바꿔도 돼요? Was filled with 해도 뜻은 똑같다고 했죠? 네. 자, 접조동은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이니까 여기를 먼저 석할 건데 because를 시작하는 문장이 원인, happy가 결과죠. 네. 그럼 부사절을 먼저 석해보자. 도우나, 해석해볼까? 그녀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득했기 때문에 에이미는 기뻤다. 뭐 기뻤다, 행복했다, 되죠? 자, 4번 It's my dream 나는데 앞에 it이 무슨 it일까요? 이게 가주어죠. 그럼 여기는 진주어가 나올 자리인데 진주어라는 건 to 플러스 뭘 써야 돼? 동사 원형. 그럼 여기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갈 자리죠. 네. 근데 뒤에 보니까 노벨상이야. 상을 뭐 하겠어? 타봐요. 그렇죠? 여기서는 win이 무슨 뜻? 상을 타다. 뭐 노벨상을 타다겠죠. 자, 이렇게 나온 투부정사, 진주어 자리에 나온 투부정사를 우리가 무슨 적 용법? 명사적 용법. 되죠? 네. 명사적 용법, 진주어 역할, 해석은?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것. 그럼 해보세요. 뭐하는 것? 노벨상을 타는 것은 나의 꿈이다. 되죠? 네. 노벨상을 타는 것은 나의 꿈이다. 노벨상을 타는 것이 나의 꿈이다 해도 되고요. 자, 적었어요? 지금 5번 문장을 보면 이렇게 느낌표가 붙었죠? 이렇게 느낌표로 붙은 걸 우리가 감탄문. 이걸 감탄문이라고 하는데 감탄문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was로 시작하게 만들 수 있는데 was로 시작할 땐 어떻게 만든다고 했지? what, on, 해봐요. 형, 명, 무슨 명사? 단순명사. 그리고 뒤에 주동 이렇게. 그죠? 두 번째는 how로 시작하는 것도 있지. 네. how, 형, 주동. 여기에서 주어 동사들은 생략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게 단수명사가 아니고 복수명사면 어떻게 할까? 해보자. 왔 다음에는 어나운 붙여 안 붙여? 안 붙여요. 그 다음에? 형. 형용사 쓰고? 복수명사. 복수명사 쓰겠죠? 그쵸? 네. 근데 여러분 책에 지금 뭐가 나냐면 웨더가 나왔어요. 웨더는 가산인가? 불가산인가? 불가산 명사죠? 그럼 다시 또 써보면 was이라는 단어 뒤에 어나 언을 안 쓸 때가 있어. 어떨 때? 불가산 명사일 때는 안 쓰겠죠. 네. 그래서 형용사 쓰고 나서 복수명사가 나오는 거 말고도 뭐가 나올 때? 그렇죠. 불가산 명사가 나올 때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침표로 이렇게 땅땅 찍어주면 되겠지. 여러분 책에 나온 건 요거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럼 답을 해봅시다. What? Fantastic. 그렇죠? 자, 그럼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얼마나 멋진 날씨인가 이거야. 얼마나 멋진 날씨인가. 혹은 날씨가 너무 좋다. 멋진 날씨다 이거예요. 얼마나 멋진 날씨인가. 얼마나 뭐뭐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기본 해석이야. 그래서 얼마나 멋진 날씨인가 이거죠. 멋진 날씨이다 이래도 되고요. 자, let's go outside for a walk. 뭐예요? 산책하러 나가자 이거예요. 산책하러 밖에 나가자. Let's 동사 원형은 뭐뭐 하자 이건 알죠? 네. Let's go outside 보겠어요. 밖으로 나가자. 이건 내가 for work는 산책을 위해서겠어요? 그럼 산책하러 나가자겠지, 그지? 네. 됐죠? 네. 정리하시면 돼요. 자, C번. 서인아? 네. 문제 읽어보시고. Choose the word that is closest in meaning to each underlined word. 해서? 각각의 붙여진 단어의 의미가 가장 가까운 단어를 골라라. 되죠, 이제? 지금 이 word가 뭐의 수식을 받았어요? 관계사. 보이죠, 이제? 네. 자, 1번. 시우야? Costume. Costumes. Look 무슨 동사예요? 감각 동사. 자, 얘가 주어이고 감각 동사. 그럼 뒤에 누가 나올 자리야? 보어 자리에 누가 왔죠? 환영사. 여기는 이는 뭐뭐 했을 때로 해석하세요. 그럼 뭐뭐를 입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옷 의상은 전사 in을 써요. 그래서 in skirt 뭐겠어요 그럼? 치마를 입었을 때, in jeans 하면 청바지를 입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했죠? 해석해 보세요. 쉬워요. 그 배우는 그의 의상을 입었을 때 우스워 보였다. 우스워 보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웃겨 보였다. 웃겨 보였다.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이거예요. 자, 커스튬 뜻이 뭐였다고? 의상. 답은? 읽으세요, 시우야. Close. 복수형인데? Closes. 이건 의상이죠? 네. 그죠?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 읽어봐. Close. 이건 가산명사예요. 요건 가산명사. 살 수 있어. 근데 Closing. ing 붙은 거 있죠? 얘는 불가산명사예요. 근데 Closing은 뜻이 뭔데? 이건 옷이었죠? 얘는 뭐야? Clothing, 의류. Close는 셀 수 있으니까 뒤에 이렇게 ES가 붙을 수 있던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근데 Clothing은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붙을 수 없을까? S가 붙을 수 없어요. S가 붙을 수 없어요. 가산 명사에 S가 붙을 수 있다고 했죠? 네. Stages는 뜻이 뭐야? 단체 무대. 무대라는 뜻도 있고. 또? 단계. 무대, 단계. 그렇죠. 무대, 단계. 또 두 가지로. Races 찾아봤어요? 네. 뭐예요? 경주. 경주. 또? 달리기. 또? 경쟁. 또? 레이스. 또? 레이스가 레이스야? 또?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 다른 거. 안 찾아봤죠? 네. 찾아봐. 레이스가 경주 말고 다른 중요한 뜻이 있어요. 경쟁 이런 뜻 말고 다른 거. 전혀 다른 단어 있어. 인종. 인종. 레이스가 인종이에요. 인종. 인종차별 이런 말 들어봤지? 네. 그때 쓰는 단어가 race야. 알겠죠? race는 경주고 있는데 말고 무슨 뜻이 있다? 인종.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종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자, 시트 찾아봤니? 네. 품사 뭐예요? 명사. 명사도 있고 또? 명사할 때 무슨 뜻이니? 자리. 자리, 좌석 이거죠. 다른 품사 없었어? 찾아보세요. S 뺀 걸로. 무슨 사야? 동사. 품사. 정확히는 타동사예요. 누구누구를 앉히다. 타동사야. 앉다는 sit, sit고. 이건 누구누구를 앉히다. 타동사예요. Have a seat 뭐겠어요? Have a seat. 써봐. Have a seat. 앉으세요. 그게 앉으세요야. 그 시시 이 시시죠. Have a seat. 적었지? 네. Please 붙이면 또 좋고. Please have a seat. 뭐예요? 방금 해석해봤잖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리를 가지세요 이러지 말고. 알았지? Do you have a seat? 뭐예요? 자리 있어요? 그렇지. 많이 물어볼 거 아니야. 자리 있니? 자리 없어. 이럴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도훈아. 네. 다음 거. We had an amazing time in the Philippines. 자, have a good time 써봐. Have a good time. 뜻이 뭐였죠? 좋은 시간을 보내다. 그렇지. 좋은 시간을 가지다가 아니고 좋은 시간을 보내다예요. 요 Amazing. 뜻이 뭐였니? 놀라운. 그럼 우리는 필리핀에서 놀라운 시간을 보냈단데 동요 뭐예요? 답. Wonderful. 그렇죠. Wonderful time 해도 되죠. 자, trip 1번에 trip 품사. 환영사. 뜻은? 저렴한. 싼 저렴한. 2번 읽어볼까? 도우나? 타인이. 틴이 있지 마. 타인이야. 네. 무슨 뜻?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작은이죠. 아주 작은. 4번의 successful 뜻은? 성공적인. 성공적인. 됐죠? 성공한도 있고. 성공한, 성공적인. 뭔 뜻일까? He was a success. Success 뜻이 뭔데? 성공. 그는 성공이었다? 뭔 뜻이야?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그는 성공이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어. 성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uccessive라는 걸 써봤는데 이것도 형용사예요. 얘도 형용사였고. Successive는 뜻이 뭐지? 연속적인. 연속적인. 자, 이번엔 succeed. 품사는? 자동사. 동사죠? 자동사예요. 근데 여기 뒤에 전치사 in을 붙을 때랑 to를 붙을 때랑 다 배웠어? 네. 언제나 나와 있어. Success, succession, succeed. 그래. 그거 안 써도 되겠네. 그래. 아, 말을 너는 적어지 최근에. Succeed 있는 뭐예요? 내가 안 적을 거라고 니들은 적어야지. Succeed 있는 뭐예요? 뭐뭐에서 성공하다. Succeed to는? 뭐뭐를 계승하다. 됐죠? 다 됐어?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